넥스트인 패션 나간 이유가 뭐냐?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간다. 울면서 갔어요, 비행기에서.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좋다는데.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김민지입니다. 많은 인터뷰에서 좀 얘기를 했어요. 넥스트인 패션 나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간다. 근데 그게 해외에서 저를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국내에서 저를 너무너무 알리고 싶어서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울면서 갔어요, 비행기에서. 이러면서 그랬는데 확실히 넥스트인 패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브랜드만이 아닌 어떠한 저의 이런 패션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도전하는 마음 이런 것들마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 팬들도 많이 생기고 되게 멋진 브랜드라는 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많이 알아주신 것 같아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란제리 챌린지를 받았을 때 아예 정말 생각이 달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란제리 같은 건 제가 생각할 때 더 자신을 위해서 입는 어떤 무언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되게 아름답고 드레스처럼 만들어야지 이렇게 했다가 거의 떨어질 뻔했는데 네네. 치명적으로 막 눈을 뜨면서 이러면서 하는 게 되게 섹시함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스스로 사랑해서 나오는 여성들의 그런 멋짐이 있거든요. 그걸 정말 설득하려고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제가 유학을 사실 했어요, 뉴질랜드에. 근데 거기 가서도 제가 맨날 그림 그리고 이러니까 그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천재 같다, 너무 멋지다 이러시면서 다 저의 그 수업을 미술로 다 바꿔주신 거예요. 디자인, 아트 히스토리, 페인팅 뭘로 이러면서 그걸 다 해주시면서 너무 믿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엄청 빠져들면서 작업을 했던 게 그 선생님의 한마디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킴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상상하는 것들 제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을 다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게 매 시즌마다 다르고 그 스토리 자체가 그러면서 그런 스토리나 제 상상력을 또 다른 사람의 라이프에 들어가고 이게 민주킴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뭔가 딱 하나다! 민주킴은 이거다! 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어렸을 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막 예쁘다는 아이도 아니었고 스타일이 너무 좋은 친구도 아니었어요. 패션을 통해서 저 스스로한테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찾게 되는 것 같고 또 제 안에 있는 되게 멋진 것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킴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또 제가 느낀 것만큼 그걸 다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이거를 되게 영어로서 브레이브라는 되게 단어를 많이 써요. 갑자기 이렇게 로맨틱한 옷에 브레이브 이러면 되게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여성들이 스스로한테 되게 용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누가 아닌 본인을 위해서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걸 드러내고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면 나아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좋다는데 진짜 용감하게 멋지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여성들이 저는 민주킴과 닮아있다고 생각하고 또 민주킴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하길 바라요. 컬렉션은 온전히 만들고 항상 그런 컴퍼티션에 어플라이를 하거나 그러면서 저희를 계속 알리는 방식을 했었어가지고 생각보다 제가 원치 않았는데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평온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특히나 넥스트인 패션을 우승한 이유는 결국에는 많은 경험과 그리고 많은 도전이랑 그런 것들이 오래 쌓아져 와서 어떤 기회가 왔었을 때 준비된 상태에서 그거를 보여줬더니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한 방에 되는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했었고 준비된 자에게는 도전이 두렵지 않네요. 준비되려면 근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준비를. 예, 예. 패션은 제조업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것도 있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따라야 되고 그 퀄리티를 내려면 그만큼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옷을 잘 알아야 되고 패션은 정말 일이에요, 일. 앞은 너무 화려하고 멋지지만 뒤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스스로의 멘탈도 다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 마음이 준비가 되고 내가 이 힘든 걸 견딜 수 있다면 패션을 하시지만 정말 그 멋진 모습만 보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쉬운 길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넥스트인 패션을 통해서 민주킴을 알게 되는데 사실 저희는 2015년부터 시작한 브랜드고요. 이제까지 첫 번째 시즌부터 지금까지 했던 이런 아카이브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아 민주킴이 어떠한 과정으로 그리고 어떠한 히스토리로 이제까지 브랜드가 완성됐구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공간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작업했던 작업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그린 작업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학생 때 그렇게 했었던 그런 과정들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제까지 민주킴이 정말 사랑하는 작업 공간을 보여드렸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